자고 싶어졌어. 학교가 있군. 권총 5.56mm. 어? 야! 인지력! 야, 이러면 인지력 7입니다. 다행이야. 문과 문 사이를 넘어오면 바로 세이브가 된단 말이야. 이미 저 교실로 들어올 때 세이브가 된 상태에서 다운이 된 거지. 천벌을 받은 것인가. 철퇴라니. 철퇴는 무슨 철퇴야. 아 맞다, 오늘 신고 기능 꺼야 되는데 그 다음 팟에 신고 기능 때문에 애들 말이 많아가지고. 아 그거 중간엔 못하지? 아 중간에 못하는구나. 내일부터 해야겠다. 봐봐. 이게 난 참 이런 거 보면 운이 좋은 것 같아. 인지력. 크. 인지력이 7이나 된단 말이야. 더 멀리 있는 적들까지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지. 아 이게 데이브 공화국에 있었구나. 근데 다음 회차를 또 한다면 그땐 또 까먹을 거야. 어 깡통이다. 헤이, anything going on? So, Dave gave you the okay, huh? Well, welcome then. I run the museum. 박물관 아직 투표를 안 했다면 얼른 투표를 하고 와. I'm so sorry. 자, 이제 가봐야겠어. 너는 갔다 들어오면 끔찍한 광경을 보겠구나. 여기가 애들 자는 곳인데. 주민들이 자는 곳. 냄비, 세제 없나? 아브락스 세제가 있어야 되는데. 식물성 수지랑 아브락스 세제. 표시등. 서울 우유. 아브락스 세제. 야, 그렇게 많이 보였던 아브락스 세제가 꼭 필요하면 없어요. 저 여자 하나는 남겨놔야지. 저 여자 하나는 남겨놔야지 뭐. 5.56mm 탄? 아니 애들이 저렇게 많은데 막 총하고 막 탄을 갖다 막 걸어놓고. 용품점에 판다고? 자 이제 다음 가야 되는 곳은 바로 올드올리인가? 아 오아시스입니다. 이 오아시스를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저기도 꽤 흥미로운 그 퀘스트가 있지. 많지. 올드올리가 뭐지? 올드올리가 저게 뭐였지?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게 왜 이렇게 가야지. 다리 분질러질 뻔했다 야. 어? 데이브 공화국의 유니크 사냥총? 그걸 이미 가지고 왔다. 바로 이거야. 올드 페인리스. 하키로 지정을 한번 해보자. 요렇게 이거거든? 아 이거 근데 이건 3590은 탄이 없어. 요게 또 문제야. 쟤네들한테 3290형 탄하고 3290형 총 있나 한번 가서 물어보자. 저 3명 있잖아. 저 3명한테 물어볼 테야. 이렇게 떠있는 라디오도 만들 수 있는 곳이 화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병뚜껑을 사용한다니 이해할 수가 없군. 내가 대빵이 누구냐? 제 앞에 있는 놈이겠지? 헌터야. 예? 음식이 좀 필요한데. 아 이상한 고기. 이상한 고기 저거 그거지? 이상한 고기가 바로 예 그겁니다. 인간 사냥꾼이야. 네, 바로 들어오지. 카르마 획득하지, 인간 사냥꾼.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너 이렇게 세니?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총이 또 32구경탄에 사용용 라이플이기 때문에, 사용용 라이플이면 이게 호환이 되잖아. 올드 페인리스와 호환이 됩니다. 야, 35? 35면 별로 아닌데? 어, 35면 데미지 별로 안 좋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니네 만약에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나중에 이제 설계를 내 방송을 보면서 하는 거야. 이게 풀일 때 데미지가 37이야. 그럼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초반에는 거의 32구경 탄을 많이 쓰잖아? 그니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도에서 여기로 오는 거야. 데이브 공화국으로. 아, 근데 가는 동안 개작살 나겠다. 너무 멀어가지고 가는 동안 애들한테 막 잡혀 죽겠는데? 데미지 37이면 정말 약한 거거든. 그럼 유카콜라 퀀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여기지. 지난번에 유카콜라 공장에 갔을 때 그 전산에 입력돼 있던 게 여기로 배달 가다가 핵전쟁이 났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유카콜라가 이 주변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데스클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못 갔었지? 어? 아니네? 아, 올드온리 맞네. 무서워서 계속 비껴갔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다 털어버리면? AP 소모가 적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도 데미지 37이면 너무 약한 건데. 여기 바로 올드온리. 여기 무슨 마켓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마켓을 찾아. 뭐야? 어? 뭐? 여기 데스클로 엄청 많은데. 오, 저게 원래 그냥 툭 빠져가. 어머. 나 홍방장이야? 아이 차! 또 두 팔 벌려온 날 아늘에 어트는구나. 하지만 그림 되지 않을 것이야. 오, 여기. 오, 야, 와, 데미지 봐. 두 대 맞았는데 이렇게 됐어. 치명타가 날 살렸다. 아, 세긴 세다. 두 마리 만났을 땐 진짜 다 먹겠네. 소방호수 칼. 어, 혹시 평균 산탄총 탄약, 마이크로 퓨전 셀. 왔군. 왔어. 반대편에 있네. 좋아. 아, 젠장. 좋았어. 지금이다. 와, 한 탄에는 진짜 죽이기 힘들구나. 키가 커서 여기로 못 넘어와. 드디어 공략법을 알았어. 만약 놈을 만나면 여기로 도망온다. 여기로 도망와서 여기서 싸우는 거야. 키가 커서 여기서는 못 온다 이거지. 완벽한 공략법이다. 저 세제 아니야, 다트야. 아, 세제가 아니라 다트라니까. 저 상자가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 한 탄에 만약 못 죽으면. 의문형 하면 나와야지. 의문형 치명타 나가라, 치명타 나가라.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오호호. 와, 약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 약을 먹으려면 패드 아래쪽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와, 한 대 맞고 시작하다니. 선도부장도 아니고.
링컨을 쓰라고. 링컨이 치명타 확률이 좀 적어서 차라리 이거 쓰는 게 낫더라고. 링컨 AP가 다섯 개 아니니? 좋아. 여러분들이 여러 같은 성원이 449기가 메가놈탄이 237발이나 모았어? 어머. 이거 피해. 이거 맞았다 치고 가야 됩니다. 이거 안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링컨은 다섯 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봐, 링컨 치명타가. 치명타가. 또 여기서 치명타 한번 떠야지. 그렇지, 여기서 제대로 치명타 떠야 된다. 오, 그렇지! 야, 한 타에 끝났구나. 역시 링컨은 링컨이다. AP 소모는 적고. 치명타가 다섯 개 중에 두세 번은 치명타 뜨니까. 그거 생각해서. 올드 올리 지하가 전부 다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그럼 뉴카콜라는 어디 있는 거야? 뉴카콜라를 빨리 얻어야 돼.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뉴카콜라다. 스팀팩 3개, 머리핀. 와, 사석구 메가넘 조준경인데 215야. 그럼 반값이라도 100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거지. 449경 메그넘탄. 어? 도시락 병뚜 공지래. 뉴카 수류탄. 식물성 수지. 아브락스 세제에만 있으면 되거든? 아브락스 세제가 없어. 아, 나 또 빵구 나올 것 같아. 아이씨. 걸어가는 소리다. 깜짝이야. 아, 날 쳐다보고 있어. 나만 봐. 치명타 먹고 시작하죠. 다시 치명타 빨리 떠라. 치명타 떴고 마지막 치명타 안 떠지면 나 망해. 야, 막타는 진짜 치명타. 마이크 끄고 계세요? 마이크.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 마이크를 끄면 되는데. 너는 역시 대단한 것 같아. 난 그걸로 지금 한 10분간 고민을 했었는데. 파워 아머를 입고 있는 브라드 오드 스틸. 메딕 파워 아머 설명서? 메딕 파워 아머라니 이게 도대체 무엇이오? 메딕 파워 아머. 이곳은 메디엑스 투여장치 설치되어 있고 스팀팩 다른 약물도 포함되고 어린이도 사용 가능한 수준. 음성 반응 시스템. 이런 걸. 하지만 무거워서 걸 수... 이런 젠장.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어. 망했습니다. 지금 유니크인데요. 초기 버전이구나. 이걸 지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지금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거를 두 개를 합해. 레이저 라이프. 이것도 비싼 건데 이거 버려. 플라즈마 버려. 전투 산탄총 버려. 나이프 버려. 이제 무게 됐다. 자, 무게 됐습니다. 무게 됐고 플라즈마 라이플만 들어서 자, 빨리 위로 올라가. 여기를 기억해놓고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 길을 빨리 찾아라. 산탄총은 들 필요 없어. 멀리서는 데미지 잘 들어가지도 않는 데다가 올드올리로 지하로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네. 이건 뭐야? 책이다. 숨고 엎드리고 숨어라. 이거 폭탄인데 폭탄은 지금 이미 100 다 올렸지. 위로 올라가서 이 파워 아머하고 무게 좀 많이 나가는데 많이 안 쓰는 것들은 집에다가 다 넣고 오자. 여기서 얻을 게 많을 것 같다. 자, 바로 바로 날라가. 이거 찍어놨으니까 우리 집 어딨어? 저기 있어서 안 된대. 저기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주변에 데스클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데스클로가 한 마리 어슬렁 거리고 있기 때문이지. 어차피 얘는 여기로 못 들어와. 나는 나갈 수 있지만 얘는 못 들어오지. 나도 못 나가지만 얘도 못 들어오지.
하지만 난 의지의 한국인이야. 나!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면 되지. 좋아, 왔나? 한 탄에 끝내주지. 치명타 나가라. 아, 역시 링컨을 쓸 걸 그랬나? 나 망했어. 잘 피했다. 그리고 넌 옆으로, 그렇지. 옆으로, 그렇지. 맞기도 하고 맞으면서 배우는 거지. 존나 세, 이 새끼. 아이, 젠장. 맞았나? 어, 형. 아, 형. 형 언제 왔어? 뒤에 또 누가 오셨는데? 젠장. 이를 어쩌지, AP가 없다. 자, 약을 먹으면서 옆으로 피해라. 자, 옆으로 피해도 리치가 너무 길어. 자, 밑에 떨어져. AP를 채우래. AP 채우고 싸워야 돼. 위로는 점프 못해, 그렇지? 여기 걸릴 거야, 이 바보는. 젠장. 와, 저 미친 거 아니냐, 이 새끼? 피해라, 빨리 피해. 자, 피해. 와, 저 리치가 너무 길어, 얘가. 좋아, 걸렸어. 저러면 이제 돌아서 옵니다. 저 인공지능상 돌아서 와야 돼. 그리고 여기서 두 발을 쓸 수 있거든? 이 두 발 내에 끝내야 된다. 아, 두 발이 안 되네. 어디를 가느냐? 임마, 어디 가, 임마. 일로 와. 두 다리 분질러 놓고 하면 좀 편할 거라고? That's right. 그 방법이 있었군. 저거 엔클레이브 아니야? 아, 엔클레이브다. 엄청난 경험치를 얻을 수 있겠다, 여기서. 자, 엔클레이브 발견했지. 우리 아버지를 죽인 나쁜 새끼들. 근데 플라즈마라도 좀 조심해야 돼.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 있겠다. 클레이브. 역시 세구만. 왜 빨리 오지 그러니? 엔클레이브 지옥 불꽃 전투병. 아, 픽살. 와, 센데? 지옥불이 좀 세. 와, 플라즈마 권총이라니. 자, 장교를 빨리 죽이자. 그러면서 얘를 한 탄에 죽이면 AP가 찰 거지. 그렇지. AP 차고 이 찬 AP로 다시 불꽃 지옥인가 지옥인가 이 새끼를 잡고. 어, 역시 링컨. 역시 링컨이야. 그리고 미사일 쏘던 새끼 하나 있었거든? 어, 근데 저거 하필은 왜 저 새끼일까? 펄스 폭탄이 있다. 쟤는 펄스 폭탄 아니면 센트리봇을 먼저 죽이는 게 나한테 유리해. 얘 워낙 세가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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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역시 폭발을 올리니까 이게 좋아요. 자, 또 AP 다 차있고. 어, 얘 싸우다 죽었구나. 레이저 라이프 400. 와, 돈 벌려면 이런 걸 해야 돼. 고니야, 고맙다. 근데 아쉽게도 이걸 못하는 게
무게가 지금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파워 아머 갖다 놓고 와서 해야겠다. 소각기 유니크인가? 177. 얘가 장교였지? 크램, 플라즈마 지뢰, 플라즈마 수류탄, 플라즈마 권총. 이거 썼거든. 근데 쓰레기네.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가지고 가고 싶어도 무게 때문에 못 갖고 가. 저거 아머 같은 경우는 나 지금 아머 하나 먹었는데 이렇게 허둥허둥대고 있는데. 그 파워 아머는 또 훈련을 안 받아서 지금 쓸 수도 없지. 그러니까 나중을 이용해서 이게 좀 좋은 것 같잖아? 맵 치트를 쓰다니. 이거 치트 아닌데? 이거 퍽이야. 레벨 20대 찍을 수 있는 퍽이지. 어, 많이 모았다, 야. 한, 반 조금 덜 되게? 아니구나. 3분의 1 정도 모은 것 같다. 탐험가 퍽을 찍은 겁니다. 난 치트를 안 쓰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치트를 쓴다고? 흠. 쫄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어, 초기 버전. 그리고, 안 쓰는 걸 갖다 다 넣어놓자. 주로 안 쓰는 게, 이거. 이거. 이거는 수리할 때, 이거. 저건 다 팔려고 지금 들고 다니는 거거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팔자. 된 것 같아. 잠깐. 이제 의상을. 어? 내 의상 다 어디 갔니? 아, 여기 있네. 하나만 들고 가고. 왜 하나를 드냐면 이거 하나 수리하려고. 이게 호환이 또 돼요. 이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내구도가 떨어지잖아. 이런 거 주지마. 쓰레기 같은 거. 아, 병뚜껑은 괜찮지. 그래, 가자 오아시스로. 아, 올드올리에 그거 찾으러 가야지. 뉴카콜라. 저기 가까이 있을 땐 대기할 수 없다. 뉴카콜라가 어딨지? 잠깐! 약밥 먹고 시작하자. 너희들은 사이코가 답이야. 자, 이러면 데미지가 기본 데미지 30% 떠안고 가거든? 아니, 30% 늘어났는데 왜 이래? 왜 이렇게 쓰레기야? 와, 아파. 어, 뒤에. 역시 둘은 힘들다. 둘은 안 돼, 둘은 안 돼. 어, 세구나, 진짜. 앞뒤로 덤비니까. 올드올리 어딨어? 이러면 AP를 갖다 늘려서 사이코 하나, 몰핀 하나. 아이, 벌써. 어, 버프하고 하나. 그래, 중독돼 아주. 약밥 먹고 그냥. Z가 없구나. 뭐 이 정도면 싸움을 하겠지. 나와, 나와, 나와. 이제 봐주는 거 없기. 한번 더 터져. 좋아. 아, 안 돼. 여기서 치명타 터졌어야 되는데. 이렇지. 잠깐. 나 임마, 이 새끼야. 존나 방어력 지금 존나 올렸어. 너 따위 좀 상대할 공방장이 아니야. 나 뒤치게 했던 새끼 어디 갔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와, 아니, 파리상아, 고맙다. 아이, 저렇게 큰 돈을.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나 방어력 높다니까, 이 새끼야. 때려, 때리라고. 그래, 때려. 때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아, 맞다. 다리 분질러라 그랬지. 아, 이제 전략 수정을 해야겠다. 야, 얘네 진짜 그건 많이 주네.